오늘 짱 랭킹 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 다섯 가지 키워드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씩 열어가면서 주 후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재료 있는지 체크 같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K 방산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전부터 LRG 넥스원 중심으로 해서 시세 강한 쪽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일지 덜 올랐다라는 측면이 부각되는 걸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하창원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LRG 넥스원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이 시세에 큰 의미를 부여해도 될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정된 이슈에 따른 반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은 보는 게 맞을까요? 물론 뭐 이슈발 트리거가 있기는 합니다만 뭐이 방산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적인 성장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고 뭐 수주잔고도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올라도 사실 저는 뭐 크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오늘 이제 국방부 장관의 이런 루마니아와 폴란드발 뭔가 모멘텀이 있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방산은 다 좋은 거 아시잖아요. 뭐 산업의 성장도 나오고 있고 지역도 다변화가 되고 있고 수주잔고도 많이 쌓여 있고 뭐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이런 거다 아는데 문제는 다 아는 거에서의 이런 투자가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뭔가가 계속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기본적인 흐름들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방산주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왜 올랐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LIG 넥스원의 수급 기조를 보면 지금 최근 6월 달, 특히나 6월 달 내내 6월 11일을 제외하고는 다 순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라고 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달부터 보더라도 방사는 상당히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내내로 보더라도 방사는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쪽이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자동차, 방산, 변압기, 뭐 음식료 쪽 몇 가지, 그다음 화장품 쪽 대형주 조금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산업의 성장이 나오고 있는 쪽에서 외국인의 연속성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 하루 이런 이벤트 영향으로 올랐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인 펀더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가 거기에 대한 수급 트리거를 좀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긴 호흡으로 본다라면 메리트는 여전하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지도 궁금하고요. 현대 롯텐과 같은 경우는 사실 철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전에 시세가 더욱더 강하게 났다가 그 흔드는 오늘 변동폭이 상당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이슈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곳에서 더욱더 모멘텀을 기대해도 될지 아니면은 지금 구간에서 약간 덜 오른 쪽이 오히려 메리트가 있을지. 사실 뭐 현대로템도 최근에 눌렸다가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안 올랐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산 쪽은 이런 각각의 요인들이 있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로템은 방산에다가 철도가 붙어 있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방산에다가 이제 또 항공 쪽까지 같이 엮여 있는 그런 방산이잖아요. LR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방산에다가 요거 로봇도 붙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까,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의 관심도를 끌어줄까에 따라서 종목은 나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철도 관련된 우주백 관련된 이슈에서 현대로템이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건 얘인데 다른 애들이 더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 무거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작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방사는 저는 아직까지는 기대감들을 계속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전 세계 1위와 2위 방산국이 미국과 중국이에요. 근데 그들의 정책 자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살펴보시면 조금 답이 나오는데
거의 각각이 100% 이상씩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일단은 그렇게까지 정책 자금이 늘렸다라는 거는 방산에 대한 이런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데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인 좀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특히나 뭐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케이 방산 같은 경우 또 도입 사례가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만약에 한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납기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가 저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 다음으로. 근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1, 2 국가들도 굉장히 정책 자금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잘 하고 있고 또 수출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까지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뭐 나쁘게 볼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시기적인 부분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나쁘게 볼 것이 하나도 없나요? 리스크 요인을 그래도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수출입은행 쪽에서 지원해주는 그 금액이 충분할까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붙고 있는데 그런 거는 뭐 기존부터 있었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한번 상향됐잖아요. 조정이 네. 됐고 일단 계류 중인 게 두 개가 더 있기 때문에 뭐 그 속도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결국엔 가속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지 그게 없다라고 해서 뭐 방산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게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게 좀 개선은 돼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도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도가 사실 좀 큰 뭔가 대규모로 하기에는 한도가 좀 많이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기는 하지만 뭐 그게 지금 갑자기 뭐 수출 한도가 뭐 내려간다거나 그런 요인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개선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끌어내리기에는 이전부터 있었던 건데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살포시 여쭤봐도 될까요? 가장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한 종목을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쪽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조금 더 멀리 넓게 본다면요. 뭐 다 괜찮기는 한데 저는 이전부터 LIG 넥스원을 계속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뭐 작년 12월 달부터는 계속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뭐 지금도 LIG 넥스원이 가장 좀 저는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폴란드 발이나 이런 이벤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 얘기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수출입은행에 좀 엮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그거 제외하더라도 수주잔고가 20조가 넘게 아직도 쌓여있고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만약에 나머지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고스트 로보틱스, 로봇 쪽을 인수한 쪽이 그래도 가장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저는 뭐 LIG 넥스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3월 초에도 LIG 넥스원 말씀을 해주신 바 있네요. 긴 호흡으로 어떠한 모멘텀을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되는지 이야기 방산 쪽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4위에서 자동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위 오늘 장 초반부터 들썩이고 있는 이슈 바로 현대차 인도법인 IPO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과 시작해보도록 하죠. 부장님, 오늘 장 초반부터 속도 현대차 많이 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상단을 개인적으로 열어둘 수 있는지 그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장이 또 다른 시작점에 불과한지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뭐 현대기아가 PER 5배 언저리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도요타가 10배가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하나증권에서 얼마 전에 리포트를 보면은 최근에 뭐 배당 성향이라든지 ROE 정도를 고려했을 때 적정 PER은 6.4배까지 가도 된다. 뭐 그때 당시에 아마 현대차 그룹의 PER이 한 4.6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6.4배까지 올라가면 50% 정도의 뭐 상승 여력을 일단 목표 주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30만 원 넘는다고 해서 비싸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비싸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도 쪽에 IPO 관련된 뭐 이 이야기는 올해 뭐 상반기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구체화된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좀 읽어보면은 현대차 인도법인 IPO 관련해서 이제 자금 조달 규모가 30억 달러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증시 최대 규모 IPO였던 라이프 인슈어런스의 24억 6천만 달러 넘어설 거기 때문에 인도 증시 최대 IPO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30억 달러 규모의 IPO를 역산하면은 시가총액이 171억 달러, 약 23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 현대차 주가는 뭐 현재 주가 대비 뭐 유진투자증권의 계산에 따르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약 10조 5천억 정도의 추가 상승
효과가 생긴다 뭐 이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뭐 IPO 관련해서는 기업 가치를 올리는 그런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고요. 현금 창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추가적인 뭐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배당 성향의 상향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 조금 어이없게 이제 현대차 그룹의 약간 지배 구조 이런 비확인된 뭐 이렇게 메시지가 장중에 돌아다니면서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아무튼 지금 뭐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주 환원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25년도에 텔레가온 공장 가동으로 캐파가 상승한다는 점도 굉장히 좋고, 미국 현지에서 이제 공장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SUV 비중 확대 때문에 믹스 개선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평균 판매 단가 ASP가 계속 올라가면서 단가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거. 그 크레다 EV가 결국은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그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 가치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인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굉장히 호재인 것 맞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가 결국은 6배, 7배 PR 간다 해도 상당히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정도 가더라도 비싸지 않다는 거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재고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뭐 굉장히 좀 많이 소진되어 있다는 점도 여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실제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부품주들이 더 많이 뛰고 네. 있죠. 그래서 인도에 뭐 공장 건립과 함께 약 42개 정도의 부품사들이 나가 있는데요. 큰 종목을 본다면 지금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뭐 SL, 만도, 한원시스템 이런 쪽이 나가고 있는데, 뭐 SL은 램프를 생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출의 13% 정도니까 어느 정도 좀 큰 편이고, 대형주 가운데서는 매출의 10% 정도가 만도가 있습니다. HL만도. 근데 HL만도 같은 경우는 화웨이카의 수혜주로도 이야기되고 있어서 중국 내에서는 지금 화웨이카가 엄청 제일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호재도 만도 쪽에 있다는 점에 호재가 좀 만도 도가 크게 좀 오르는 부분이고, 중소부품사 중에 지금 현대차 1공장 건립 시기에 맞춰서 일찌감치 먼저 나갔던 부품사들이 있는데, 지금 인도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중소업체로서는 지금 순서대로 본다면 화신이 약 20% 정도 매출이 인도 쪽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높고요. 두 번째는 서현이아가 19%, 그리고 성우하이텍이 12%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주가들이 강하니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부품사를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쪽에 나가 있는 부품사들이 역시 테슬라의 인도 진출. 그리고 그러면 전기차 현지에 관련해서는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부품 관련해서는 한국의 부품을 좀 가져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느냐 이런 분석까지 겹쳐지기 때문에 부품사들의 흐름, 그리고 최근에 현대기아가 돈을 잘 보니까 과거처럼 굉장히 안 좋을 때 부품사들에 대한 단가 인하 압박을 굉장히 많이 했던 이런 쪽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마진율을 좀 증가해주면서 부품사들이 과거의 어떤 마진 압박에서 좀 벗어나는 분위기, 여기에 따라서 부품사들의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가능한 점에서는 완성차도 싸고요. 그다음에 부품사들에 대한 흐름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의 의견도 짧게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재료가 있는데 하창한 본부장님도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실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앞서서도 부장님께서 부품주 오늘 탄력 좋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SL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오늘장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따라잡을 메리트도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차는 당연히 괜찮죠. 네, 이거 비싸다고 볼 사람은 제가 봤을 때도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을 또 떠나서라도 네. 또 이제 3분기, 4분기 때 저 PBR 관련된 부분에서 이벤트가 터져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단연 자동차가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반도체 다음으로 수급이 많은 종목이나 산업이 이런 자동차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품단에서는 오늘 뭐 SL이라는 종목이 원래는 좀 대장이죠. 사실상 뭐 인도에서의 점유율도 뭐 만도가 10%, SL이 13%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SL이 지금 대장 역할을 계속 해주고 네. 있었습니다. 근데 후발로 지금 화신이나 서현이아가 좀 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L은 이제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단기적인 좀 차익 정도 뭐 아직도 걔도 이 종목도 비싸다고 하기 어려워요. 자동차 전체적으로 지금 비싼 종목은 없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뭐 거의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은
너무 많이 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글로벌 이제 기업들 피어 그룹들과의 PR도 비교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아직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멀다라는 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단계적인 주봉상의 이격 조정이라든지 기술적인 조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터져 나올 게 지금 인도 IPO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은 또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런 공장 가동이나 이런 이벤트들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부품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 좀 거래량 동반해서 직전 고점 라인들을 좀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더 상승이 가능하지만 5일선과 이격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적어도 2, 3거래일 정도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안에서 만약에 현대기아가 조금의 차익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부품주 단에서도 그 등락폭이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주들은 미국 조지아 공장이라는 이런 가동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화신 같은 경우가 최근에 목표 주가 18,000원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목표 주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종목군들, 오늘 같은 경우 ITM 반도체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급등이 나온 것처럼 그런 수급 쏠림 기조들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이야기해 주시니까 문득 궁금한데요. 자동차 쪽에 이렇게 쏠림이 가속화된 이후로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만 오르는 현상이, 삼성전자가 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다른 2차전지 쪽에서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다 고려해서 이 자동차는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할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번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직전에 한 달 동안의 수급 흐름을 좀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3조 3천억이 빠졌고요. 그 사이에 현대나 이제 하이닉스 쪽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전부 다 빠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 8천억 정도는 자동차 쪽이나 이런 저 PBR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앞서서도 1등과 2등이 이제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랬지만 네. 뭐 3등부터 현대차 들어가고 하거든요. 5위 안으로 또 기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이쪽은 수급적인 부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표적인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단기간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뭐 금일 같은 경우도 기관의 수급들이 좀 강하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좀 기조들로 본다면 뭐 충분히 좀 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언제나 좋지만 언제 오르나라는 이야기를 했던 자동차인데 올해는 그래도 좀 화답을 해줍니다. 일단 수급과 함께 가진 재료들 언제인지 일정들도 잘 체크해 보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잘 이 스케줄 잘 보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이야기를 다음으로 해볼 텐데요. 4조 그룹주까지 움직임이 가속화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K푸드의 열풍이 계속 진행형입니다. 박근영 부장님, 저희 그냥 단순하게 비슷한 이슈로 이야기 여러 개 하고 있잖아요. 네. 삼양식품 살아있고 가면 K푸드 열기도 살아있다라고 일단 전략 힌트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뭐 지금 삼양식품을 제2의 엔비디아라 해서 삼비디아죠. 네, 삼비디아라고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기사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음식료가 저렇게 기술주처럼 날아가나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보증권에서 한 목요일쯤인가 리포트가 나오면서 지금 음식료 업종의 12개월 포워드 PR이 한 10배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DS투자증권에서 오늘 또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이제 지난 금요일까지 기준이겠죠. 그래서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지만 지금 PR 같은 경우는 음식료 지수의 PR이 한 13배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어떤 증권사마다 이게 그 수익 관련된 부분을 조금 추정하는 지가 약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교보증권에서는 10배 초반, 그리고 DS증권에서는 이제 13배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 20년간 음식료 업종의 12개월 포워드 PR이 13.4배였으니까 지금 이제 적정하게 평균 PR 정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더 상향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네, 예,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지난 20년간 음식료 업종의 12개월 포워드 평균이 13.4배인데 구간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이제 리레이팅 됐을 때가 몇 군데 있는데요. 네. 그 구간을 좀 말씀드려보면 1차 리레이팅이 2004년부터 2007년도 정도 사이에 리레이팅이 됐는데 아마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 초코파이 같은 것들이 지금 내수로만 팔리다가 해외로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내수주의 수출주화 변화가 되면서 멀티플을 굉장히 높게 주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를 좀 복귀해보면 2004년도에 PR이 7배 정도 평균 PR이었는데 2007년도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때 PR이 22배까지 올라갔고요. 이 두 번째 2차 확대 시기를 본다면 2011년부터 15년 사이인데 2011년도에 그때 당시 PR이 9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15년까지 올라가면서 그게 24배까지 평균 PR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은 20배 이상 지금 평균 PR이 올라갔던 시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해외 확대 모멘텀, 그러니까 역시 라면이라든지 지금 해외 확대 보이는 것이 어떤 거죠? 그다음에 분유, 막걸리, 건기식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날아가거든요. 지금 올 지표만 보더라도 올해 라면 수출 금액은 전년비 34%를 급증했고 거기에 삼양식품이 끼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유나 막걸리, 건기식,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김치도 이야기되고 있죠. 거기다 김도 가격이 많이 올랐죠. 거기다 지금 많이 나가는 게 또 막걸리도 이야기했지만 또 그 외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다른 것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소스까지 이야기 나오고 냉동김밥, 라이신유, 그다음에 소스, 건기식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적의 수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면서 내수주가 아니라 지금 수출주로 나가고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음식료 업종이 다 수출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들마다 수출 비중이 삼양식품이 굉장히 높고요. 네. 뭐 농심이나 다른 쪽도 높긴 하지만 어떤 수출 비중이나 원가율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종목들이 지금 급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해외 확대 시기, 수출 모멘텀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어난 시기. 두 번째로는 총선 이후에 가격 인상이 좀 일어났죠. 그러니까 가격 인상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 따라갔던 충분히 가격 증가를 하고 있는 종목. 그럼 세 번째로는 곡물가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코코아나 원당은 최근에 많이 올랐다 좀 조정받다 다시 이제 움직이는데 기본적인 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밀리라든지 그다음에 옥수수 이런 기본적인 곡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곡물가 하락 모멘텀은 예를 들어서 원가가 좀 더 빠지면 6개월 뒤에 그 곡물가가 투입됩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곡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계속 곡물가가 안정적일 건데 하반기에 이제 라니냐가 오게 되면 곡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지금 추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원가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6개월 정도 레깅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곡물가가 안정이 계속되고 있고 네. 총선 이후에 굉장히 높은 이 원가가 뭐 이런 부분에서 가격 증가하면서 가격 인상이 몇몇이 계속됐고요. 거기다 지금 최근에 보면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은데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내수에서 이제 한 봉지당 예를 들어서 뭐 평균적으로 한 1,500원 정도 불닭볶음면이 그 정도 한다고 리포팅이 되어 있는데 수출했을 때 한 봉지당 얼마가 되냐면 3,7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수출 가격이 높죠. 그러니까 ASP가 일단 믹스 개선이 수출일 때 더 많은 가격이 좀 이루어지죠. 물론 이제 수출할 때에는 지금 하나의 리스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올라가는 거죠.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비용 단에서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보면 원가율 개선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두 자리 숫자의 원가율 개선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면서 굉장히 좋았고 농심이 그게 좀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양식품이 튀고 농심이 못 튀었던 근데 삼양식품이 워낙 올라가니까 농심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가율 개선과 그다음에 지금 리스크 하나의 요인으로 보는 지금 컨테이너 지수 관련된 부분들의 비용 증가가 어떻게 되느냐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아직까지는 지금 1차, 2차 시기를 봤을 때 평균 PER 밸류에이션이 20배 이상 갔던 시기가 된다면 지금 13배 정도라 하면 아직까지는 좀 룸이 있다 이런 분석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도 좋은 거 알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같이 자동차 부품이 가고 수급이 이동하게 되면 최근에 마린이 오른쪽을 팔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지난주처럼 삼성전자로 집중되는 수급이 들어갈 경우에는 또 다른 걸 팔고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게 죄라면 죄죠.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좀 길게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룸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여전히 좀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래도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나쁘다 보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화장품도 쉬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수급이 이어지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이 됐든 아니면 갑자기 뭐 석유화학이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이쪽으로 넘어갈 때에는 최근 많이 오른 섹터를 팔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리스크 대비는 좀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오랜 기간 얘기를 한 만큼 부장님 따라잡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조정에 나올 때는 일단 기다리는 전략으로 보유자분들은 그 분들에 한해서만 수익 극대화로 지금 봐야 되는 쪽이 음식료겠네요. 만약에 아직까지 밸류가 충분히 좀 여유가 있다고 본다면은 네. 빠질 때 일단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인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기본적인 그런 것들 깨지 않고 예를 들어 뭐 정상적으로 5일선 정도를 깨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면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서 5일선 정도를 계속 회복하고 있고 음봉이 나오더라도 그 정도라면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깨고 내려가면서 강하게 뭐 20일선까지 확 밀어버린다고 이래버리면 조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만 근데 밸류로 봤을 때는 지금 전체
13배 정도라면은 뭐 사형식품이 끌어올린 밸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밸류들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좀 많이 오른 게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전체 밸류는 크게 아직은 부담이 없는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요즘이네요. 자, 2위로 넘어가서 또 다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뭐 실적 좋을 거라곤 하지만 최근에 반도체 흐름이 좀 상대적으로 잠잠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단독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뭐 엔비디아 쪽에서 삼성 12단 일부 설계 변경 요구했다. 뭐 그런데 예전만큼의 큰 흔들림은 나오고 있진 않은 상황이에요. 본부장님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키워드에 대해서 예전만큼 급등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고민을 전략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안 드린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시장의 열기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예전처럼 뜨겁다, 쏠렸다라고 느껴지는 게 좀 상대적으로 덜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도 본부장님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분위기가 식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식진 아무튼. 않았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다른 산업군들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뭐 반도체가 조금은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주봉이나 월봉상 보시면 아주 꼭대기에서 네,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게 좀 중요하겠죠.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12단이 이제 뭐 반려됐는데 그게 좀 바꿔야 되는 거를 삼성전자가 하기 좀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일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기대감들이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지? 약간 요런 생각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주식 분할을 했고 브로드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또 주식 분할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이 주식 분할 이후에 꺾인다라고 했을 때 좀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 보니까 신규 매수자들이 약간은 이제 다른 산업군으로 좀 눈을 돌려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이번 달 뭐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리포트들 나오면서 다시 한번 2분기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이런 실적 가이던스 뭐 전망치 이런 것들을 내놓을 텐데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좀 투심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보도에 대한 내용은 사실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어 있었던 네.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삼성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내놓는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레거시 쪽이나 뭐 낸드 쪽이 특히나 낸드 쪽이 요즘에 굉장히 좀 흐름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망치만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디패스는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전처럼 뭔가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 어떠한 좀 상황에서의 변화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보는 그러한 국면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도체는 일단 HBM을 필두로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PSK 홀딩스 이렇게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삼성전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레거시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랜드 쪽은 지금 공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SK 하이닉스 쪽에서 개선 움직임이 나오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단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동시에 차지하는 물량이 엄청 많아요. 과점 구조이다 보니까 랜드 쪽에서 굉장히 좋으면 삼성 쪽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하이닉스 쪽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랜드와 관련된 뭐 소재단으로는 뭐 솔브레인 같은 좀 유망한 종목이 있고요. 뭐 나머지 쪽에서도 좀 각각의 이런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반도체 전략에 대한 이야기 박근영 부장님께도 짧게만 질문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좀 아쉬워서요. 오늘 유리기판 쪽에서는 JNTC가 급등 나온 자리죠. 그리고 DB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밸류업 키워드를 들면서 오늘 급등 나온 자리입니다. 부장님, 최근 이런 분위기 속에 네. 소부장단에서 이렇게 강력한 흐름이 하루 나왔을 때는 어떤 논리로 저희는 봐야 되는 건지 그 핵심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포인트 주실까요? 네, 뭐 최근에 소부장은 뭐 꽤 오랫동안 올라왔던 섹터라서 뭐 과거처럼 뭐 모든 주식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좀 아닐 것 같고요.
HBM도 계속 좋아지는데 이제 HBM이 좋다는 이야기는 벌써 이제 반년 이상 흘러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도 꽤 많이 올라왔고 또 한미 반도체도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HBM이 새로 시작하는 어떤 수혜주들을 갑자기 뭐 찾기는 좀 어렵고 최근에 좀 꽤 올라온 상태에서 좀 조정이 약간 나오는 분위기인데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제 저는 HBM도 계속 좋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고 낸드 쪽으로 지금 서서히 지금 좀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HBM 같은 경우에 마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뭐 40, 50% 정도 OPM이 나오는데 이게 영업이익률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일반적인 레거시 D램 마진율도 이제 4분기 넘어가면 거의 40% 이상 올라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HBM 쪽으로 집중되면서 지금 그 전환을 대부분 다 HBM으로 하이닉스는 대부분 다 넘겼고요. 삼성전자는 아직은 그러지 못한데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제품이 워낙 쇼티지가 나고 있고 재고가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OPM이 40% 이상 상회하니까 HBM 마진율을 거의 타겟팅할 정도로 높게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아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HBM3 12단 관련해서 이제 오늘 단독 보도가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고 이것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되면서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전자는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그거는 단독 보도니까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HBM도 계속 좋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레거시가 되게 좋아지니까 그 부분에서 기본적인 레거시 선단 공정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캐펙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다가 지금 랜드 쪽의 이야기가 지금 최근에 해외 쪽의 IB 쪽의 리포트를 보면 하이닉스의 그 EPS가 대거 상향 조정됐는데 우리가 HBM 때문에 그럴 거다 생각했지만 실제 뜯어보니까 낸드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지금 그게 좋아진 거거든요. 아까 낸드 같은 경우는 QLC ESSD,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ESSD인데 이 부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거의 독과점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좋아지면 낸드 쪽에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 낸드 쪽이 좋아지는 것은 어디냐? 소재 쪽으로 본다면 지금 TSK라든지 그다음에 한솔 케미칼, 그다음에 워닝 IPS 이런 쪽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낸드 쪽의 ESSD가 좋아지는 쪽도 레거시 쪽에서 상당히 봐야 된다는 점에서 HBM 여전히 좋습니다만 좀 밸류가 많이 올라왔고 좀 그런 차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보유 정도 수준이고요. 신규로 본다고 한다면 선단 공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낸드 쪽에 소재 쪽으로 좀 집중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유리기판은 약간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까요? 유리기판은 뭐 거의 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벌써 24년 중반인데요. 네. 25년도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상용화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제가 보기에는 꽤 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선반영하면서 가고 있어서 뭐 SKC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LG이노텍 그 외에도 뭐 다른 중소형주들이 되게 많잖아요. JK를 등등 많은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역시 갈 수밖에 없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 역시 여기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가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화장품 짧게만 하창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고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짧게 조언 듣고 싶어서요. 앞서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팁을 주셨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저희 예전에 고공행진 할 때 팁을 주셔서 수익률 여기서 좀 많이 챙긴 구간이긴 한데 화장품 전반적으로 수급이 빠져나간 이 기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수출 데이터는 여전히 찍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화장품은 오늘쯤이 기회일까요? 일단은 뭐 지금 일부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투자 주의나 경고를 받는 종목군들도 일부 있어서 일단은 그건 개별적으로 조금 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 뭐 깨지 않았었던 20선이 깨진다거나 한다면 당연히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데이터 기반으로는 강력한 흐름들이 날아갈 텐데 그 흐름들이 일단 꺾이는지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 하락하는 종목군들에서 뭐 대표적으로 실리콘투나 이런 것들이 뭐 11선조차도 깨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에서 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는 거는 좀 저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계속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는 것도 그냥 우호적인 눈길로 보면 괜찮을까요? 그건 이제 펀더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유 없는 긍정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화장품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R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터 하창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